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경호처장 출신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충암고 출신들이 군내 요직에 배치돼 계엄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른바 계엄 준비설이 최대 쟁점이 됐는데 김 후보자는 거짓 선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이른바 입틀막 과잉 경호 등 각종 논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들이 군내 정보라인 요직에 배치됐는데 계엄령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준비설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허위 선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진우 소방사령관, 각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자리는 선동하는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충암고 파벌 논란은 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다른 학교 사례를 들어 엄호했습니다. 유명한 충암파 육사 38기 전성시대 수방사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전북, 전남, 경남에 각각 한계고등학교가 현재 장성을 5명 배출하고 있고요. 야당 의원들은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직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한 대통령실 일반 전화에 대해서도 경호처장 출신인 김 후보자에게 따졌습니다. 800-5002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어딘가요? 했더니 경호처장실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800-7070이 국가기밀이라는 얘기입니까?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비공개 사항이라고만 답을 반복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졸속 이전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 공약을 지킨 것이라 답했고 이른바 이틀막 경호가 지나쳤다는 지적에는 경호 매뉴얼을 지켰고 과잉 경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